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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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하잖아요. 네. 그럼 교육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신인개발팀에서 하는 거예요? 저희가 뭐 인성교육이다라는 거는 딱히 없고요. 네. 비슷한 교육들을 많이 하긴 하죠. 막 성교육 같은 거라든지. 그 세미나처럼. 강사님도 초빙해서. 그러면 참관을 하실 거 아니에요? 인성교육 이런 거. 네. 아니, 지우 씨는 어때요, 인성이? 너무 뭐, 딱 봐도 뭐라고 그러는데. 이게 뭐야? 지우 씨 인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네. 맞죠? 지우는, 지우는 진짜 약간, 참 리더. 그쵸. 네, 네, 네. 아, 정말 그랬어요. 네, 너무 착하고, 본인 해야 될 일은 항상 늘 빠지지 않고. 오, 언니, 밥 먹어요? 그런 거 있지. 지우 씨는 어때요? 그 당시에 인성교육은 어땠어요? 아, 저희는 막 이제 뭐, 얘가 술집을 갔다더라라는 게 내 회사에 들어갔다.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전지. 클럽 갔다 하면 이제 아웃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. 그러니까 성인이 가도 안 돼요? 네. 그땐 그랬어요. 저도 이제 거의 10년 전이었는데. 아니, JYP님은 막 놀아라.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성인이 안 됩니까? 노코멘트. 아니, 그 인성교육으로도 인성이 안 고쳐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? 안 되는 친구들은 빠이빠이 해야죠. 네, 어쩔 수 없이. 그럼 혹시 그런 적 있어요? 아, 얘를 보냈는데 데뷔했는데? 많죠. 근데 진짜 많아요. 신기한 세상이다, 진짜.